일반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공여되는 머리카락이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비절개가 불리하신 분들은 악성 탈모가 있으신 분들, 굉장히 머리에 곱슬기가 많으신 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비절개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악성 탈모인 분들은 일반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공여되는 머리카락이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절개 방식을 택하면은 손상되는 머리카락이 없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성 곱슬인 분들은 절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